웹서핑이나 문서 작성, 영화 감상, 그리고 일반적인 게임까지 100만원 초반 가격대에 13에서 14인치 정도로 가벼운 노트북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견고성, AS,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브랜드의 노트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어지는 표지 노트북 잘 보세요. 다나와의 노트북 카테고리 매니저가 자신있게 추천한 제품, 삼성전자 아테부북 9 라이트입니다. 최신 코어 i3 4세대 CPU로 탑재한 아테부북 9 라이트는 윈도우 8.1 64비트의 운영체제를 적용한 노트북입니다. 저장장치로는 SSD 128GB로 더욱 빠른 부팅과 구동속도를 자랑하고요. 인텔 HD 그래픽스 4200은 기존 내장 그래픽보다 훨씬 개선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 블루투스 4.0과 마이크로 HDMI 포트, USB 2.0, 3.0 포트 등이 장착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PPL의 승리! 요즘 대세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노트북으로 등장해 유명해진 바로 그 제품, 천송이의 노트북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드라마에서는 자매 모델인 라임그린 컬러 제품이 등장했었지만요. 화이트 모델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에 1.44kg으로 동급 사이즈 대비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요. 휴대성과 성능 모두를 고려하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천송이가 노래할게요. 그리고 배터리는 100% 충전했을 때 기본 사용 환경 기준으로 최대 8시간 50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동영상을 풀로 재생해도 6시간은 지속된다고 하네요. 무슨 별에서 온 제품입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대박.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제품이니까 애프터 서비스 확실한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컴퓨터 AS 문제로 골치 아파보신 분들 100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런 매력적인 제품을 100만원 초반대의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회에 아카데미 행사가 아니면 만들기 힘들다는 거 기억하세요. 삼성 아티브북 9 라이트를 저에게 선물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계속. 아셨죠? 그럼 전 이만